구슬해야 되나? 요거 마무리 짓고 빨리 가겠습니다. 저 이제 약속했던 7시까지 너무 길어졌어요. 제가 방 특이장을 너무 많이 이기다 보니까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가지고 여기 하도 인터넷 너무 느려가지고 반응이 느리대. 그 반영되는 게 느려서 트위치 앱으로 현재 시청자 보고 있어요. 우사! 그 상대는 몇 명인지. 우사! 영예롭게 싸우리. 빛의 힘을 보여주겠네. 근데 나중에 소영이가 인터넷에 자기 모습이 퍼진 걸 불쾌하게 생각하진 않을까요? 사춘기 때라던가. 10년 뒤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상대는 성기사인데 멀룩 바다 사냥꾼이 나간다면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하두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드문드문 남아있겠죠. 안 깔았어? 너 안 깔았니? 이게 낫겠죠. 1콘데 어떻게 까냐고요? 깔 수 있죠? 하수인 이러면은 요걸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수인을 안 깔면 바다 사냥꾼으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오염된 놈만큼 냄새라는 녀석아. 만즈? 만즈? 근데 괜찮은 게 있나? 만즈로? 만즈로 괜찮은 게 없는데? 멀록기사 정도? 멀록기사 정도밖에 없는데? 만즈는? 생각 좀 해야겠어. 황비? 황비? 황비가 날 것 같아. 요걸 깔게. 이게 체력이 늘어지니까. 그리고 요거는 아 바꾸는 게 낫나? 하, 이득 보고 싶은데? 요거랑 요거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이쪽으로 바꿔야 해. 안 바꿔. 반지보단 이게 낫지. 이걸 안 까는 거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게 낫지. 반지보다 그러면 이득 받죠? 요거 하나. 그리고 용도 딱 용가 이걸 생각 못했네. 용 가져오면서 요게 좋아졌네. 그럼 요거부터 내줘야겠죠? 마법의 후예들을 상대해라. 전장으로. 이거 어차피 신성화에 죽고 어차피 필드가 강하기 때문에 요거 깔아주겠습니다. 내 무림을 내려주십시오. 넌 이제 끝장이야. 넌 이제 끝장이야. 울대맨? 아, 울대맨. 도발 나오면 좋은데. 나는 최강이. 이건 내 의무다. 전장으로. 영군단을 위해. 용문. 울대맨 지금이라도 울대맨. 아 그 울대맨은 안 나와. 안 갚으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구원이네. 전장으로. 이거를 다 박는 게 낫나? 사인을 해달라. 사인을 해달라. 늪필. 아 울다만 한 번만요. 제발요 부탁해요. 아 진짜 지랄났다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와?
의무다. 내 영광스러운 발명품. 영광스럽다. 엄청난 영군단을 위해 내 몸속에 흐른다. 구슬해야 되나? 여기 낚시대에 맞죠? 막았고 구슬로 막았고. 비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이, 아, 나올 수도 있죠. 잠깐만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여기 낚시대에 맞죠? 여기서 나온다? 아니네. 최대한 이득 보려면 우리의 비밀을 잘 치료하다. 무슨 내가 하고. 나 끝까지 그리고 1픽으로 나온다. 이번판 1픽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간다 다시. 안녕하세요 신상맨님,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늑대아이를 봤어요. 부모의 헌신과 아이의 성장을 잘 표현한 작품이었는데요. 신창맨님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늑대아이. 부모의 헌신과 아이의 성장을 잘 표현한 작품. 저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어 보이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영화는 봐봐 여기 나오죠? 울다만 첫 픽에 나와서 또 갈아준다. 도리를 찾아서랍니다. 좋아요. 지능검의 용문의 부관까지. 그리고 상대는 성기사. 그러면은 부관이 얘가 안 깔린 상태에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나와주고 널 저승으로 데려가 주마. 뭐 2, 3짜리 나오겠죠? 아 2, 3짜리 못 나온다. 3, 3, 2짜리. 침침맨님 7승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저씨 방송을 보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잼기장 7승을 봤어요. 처음이에요.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할 거 없으면 내둬요.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존경하겠다. 내기 싫어. 내기 싫지. 이러면 내기 싫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러면 내기 싫지. 신병소지? 구원 같은데 느낌이? 전장으로 엎드려인가? 고기. 조용히 해.
죽음과 마주해라. 안가품이네. 안가품 신성한 시험. 아니면은 그거 버프 걸어주는 거. 경쟁심. 전 선택지가 좀 있어요. 뭐 잘라주고 가면 되겠네요. 명치 누적 들고 오졌다. 요걸로 잡아야 되나? 요거에 나가는 것보다 이게 낫겠죠? 또 씌워줄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 신성화가 있을까 없을까? 끝까지 살리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긴 되거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버튼 수장 마라. 그 입 다물어라. 죽음과 마주해라. 아, 못 살리는구나. 이거 씌워야 되는구나. 아, 이거 때리고 씌울 걸. 때리고 씌우면 되는데. 죽음과 마주해라. 좋아요. 아, 쉬워지잖아. 정의를 위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전장으로. 그 입 다물어라. 이건 내 의무다. 그 아무나. 아, 이득 보려다가 병신 같이 했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진, 그 신성화가 없어. 왕추? 왕추. 오케이. 요거를 얼려서 바꿔놓는 게 있고, 요거랑 요거가 나가서 요거를 잡아놓는 게 있고. 근데 요거를 빨리 나가려면은 요거를 써서 죽여놓는 게 낫기도 하거든요. 다음에 이거 써려면은 이건 어떨까? 그래서 요거 요거가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나가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이걸로 잡고.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이건 내 의무다. 전장으로. 한 발이 충분하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좋아요. 껍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서리둑제 부족이 카드. 어림도 없다. 아! 창조주여. 어차피 일일이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오염된 놈만큼 냄새가 느껴서가. 하나 박아볼만한데 한 방에.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멋이 멋이 중헌지도 모름서. 이번엔 실수 안 할라. 요번엔 실수 안 할라. 이거는 얼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내가 병신같이 해서 그렇지. 그 전에 천원 감사합니다.
힘들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네,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가지고. 잡을 게 있나? 잡을 게 없잖아. 근데 왜 굳이 정리해 주지? 퇴근면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마법의 후예들을 상대해라. 여기 낚시대 맞죠? 아 좋아요. 여기까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잡으려면 신성화 있어야 돼. 다 잡으려면. 아 공하, 혁하, 준하. 저 하나 더 있거든요. 아시죠? 두 개 더 있잖아요. 아 두 개 더 있잖아요. 예? 아 두 개 더 있잖아. 일단 얼려. 이거 나가면은 아 뿅망치네 어차피. 일단 얼려. 뿅망치? 아 뿅망치도 아파. 그쵸? 얼리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니클라우. 여기서 이제 그거 나오면은 얘 안 때리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우리의 비밀을. 그쵸 그쵸.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요거지 요거지 내가 바란 게. 프로그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페리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병신포차 이거는 요거 정리해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이겼네요 제가. 어찌할 수 없죠.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데스윙을 갖고 계셨지만 님은 그 울대맨을 무시했어요. 아 모를 수 있다 작전. 모를 수 있다 작전이네요 이거. 알 수도 있다. 아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제가 처음에 좀 병신짓을 해서 비벼지는가 싶었는데 워낙 제가 카드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쉽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투기장 좀 하기 힘들다 이러면은 카드를 좋은 걸 뽑으시면 돼요. 해경부 8승 축하합니다. 다 7승까지는 가끔 봤는데 7승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무슨 소리세요. 8승도 에? 자주 하는데. 밥 먹어야 되니까 그냥 빨리 할게요. 널 저승으로 데려가 주마. 밥 먹어야 되니까 그냥 빨리 할게요. 걱정 마십시오. 대교수가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네 또. 짜증나. 1코에 1코에 땅굴 트로그가 웬 말이에요. 아씨.
사인을 해달라. 사인을 해달라. 피했어요. 오케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참고 참고 또 참는다. 참고 참고 또 참는다. 좋아요, 명치. 참고 참고 또 참는다. 참고 참고 또 참으면 신성화 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등 신성화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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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또 정리해주네. 정리충인데? 요거, 요거는 어차피 안 지켜주는데 왜 정리를 할까? 박아놓고 하는 게 낫겠죠? 전장으로! 좋아요. 비밀도 없어. 아, 쓰라리지? 비밀 없죠. 좋아. 참고 참으니까 술통이 자꾸 저한테 박히니까. 어, 좋아. 요거까지 괜찮아. 대면이, 대면이 나가면 되죠. 아, 평등. 평등. 평등보다는 요게 낫겠다. 우리의 비밀을 가운데로 밝히려 하다니.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물을 내려 주십시오. 회심의 일격인데 이게. 역시 명불허전 침착맨이십니다. 으라차차. 쓰랄한테는 지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흑전군. 선흑전군이 나가는 게 낫겠는데. 도발? 5-7 도발인데 요거 요거 정리해주면 7이거든? 생각 좀 해야겠어. 요거 하면은 요것도 7이잖아 어차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죽여야 해. 부족이 커져. 어림도 없다. 전장으로. 침묵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잡았습니다. 정리? 창조주여. 전장으로. 박물관에는 초대받은 손님. 용 있거든요. 비룡. 아, 멀록도 있네. 게이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잔시모레는 손대지 마십시오. 나가고 뭐 패 차이가 좀 있고 필드에 깔린 게 좀 달라가지고 얘가 광역기가 있는 게 아니면은 어림도 없다. 현건님 저희 큰 집에서 키우는 오골개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걸 하면은 해야 돼서 생각 좀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00원. 리치왕. 아, 명치. 용문까지. 요렇게 요렇게 잡고. 아, 요렇게 요렇게 잡고. 요거 요걸로 잡고. 어, 아니죠. 12, 15. 안 되네. 올려주고. 어림도 없다. 이번엔 자네가 좋아요. 아, 또 이겨버리네 자꾸. 안녕하세요 착착맨님. 치열한 두뇌 싸움과 명치를 타고 드는 호쾌한 타격감. 이 갓겜이 바로 국명전인가요? 계속해. 갖다 줬는데 계속해. 우서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명예롭게 싸워. 네, 여기서 멈추는 건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멈출 수 없습니다. 수장님 이따가 뱅공장이랑 저 이거 끝나고 가야 돼요. 에서 브로맨스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또 보고 싶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변건님 이제 미친 개구리알 같은 새끼 대근 안 하시나요? 시즌 2 보고 싶습니다. 아, 시즌 2? 대근 요즘에 그냥 하스스톤 별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계속해도 된다고? 우줄러 서세요. 이게 무태성이 아니면은 방종한다면서 버프하는 마법이 없으니까 이기시는 거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게 요새 사회 문제입니다. 아니 7시 원래 끌려고 했는데 계속 이겨요. 장권이 없다고요. 어휴, 밥은 밥상에서 좀 먹어 이 양반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천원 감사합니다. 한라 비발진님. 반가워요. 네가 정말 화끈하군요. 눈치맨, 민망맨, 식판맨, 배식맨, 저녁맨, 먹방맨. 버튼 수장 마라. 입장권이 없다고. 버튼 수장 마라. 가족들 내팽개치고 컴 앞에서 밥 먹는 거 완전 게임 중독 아닙니까? 아저씨, 앞머리 베지터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남일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놈? 갑보기? 갑보기 별론데. 갑보기 별로야. 너 필드를 먹을 자신이 없어. 근데 만화 중독자도 별로거든? 생각 좀 해야지. 순실히 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천원.
60개? 네, 맞아요. 순살시키네요. 불 좀 빌려드릴까요? 잡아주네. 이걸 내고 까서 지능 멀록 그 주술사 그 멀록이나 현관문 좀 열어보세요. 그 뭐야 돌격대장이나 돌진이나 뭐 여러가지 나오니까 요걸 할게요. 돌진 멀록 두개 있죠. 돌진 멀록 두개 있었고 전투대장 있었고 그 드로우하는 거 2호짜리도 괜찮았고. 한마루 모가지는 절친 천명수신님께서 직접 못 뽑아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 가면입니다. 이제 슬슬 이거 얼려놓고 대충 비비다 보면은 또 그 울대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해달라고. 사인을 해달라고. 아 나도 몰라. 지나갈 거야. 귀여운 건 살리자. 전장으로. 근데 치긴 쳐야 돼. 왜냐면 이게 8딜로 들어와서 그래. 메뉴가 모르겠어. 고추통닭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요? 당신은 야포삼의 저주에 걸리었습니다. 10초 내로 자라나라 음경음경을 치지 않으면 당신의 소중한 음경이 조금씩 줄어들게. 자라나라 음경음경.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마법의 후예들을 상대해라. 순창맨님, 제가 오늘 4일 만에 쾌변했는데요.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혹시 순창맨님은 최근에 쾌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카드가 없으니까 이득 교환할게요. 이득 교환. 죽여야 해. 줄어드는 건 싫었던 음경맨. 이거 잡을까 했는데 얘를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없어.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어차피 못 막네. 막으려면 7, 이거 12. 일단 이거 틀어 막아야 되는데 못 틀어 막으면은 틀어 막아. 이렇게 추운 계절이 돌아오니 찬바람과 함께 그때의 너가 다시 상기되는구나. 우리 헤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을 하고 있어. 너도 같은 마음이라면 돌아와 줄래? 평등.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힐이 있어. 뚜까잉 말고 뭐야? 뚜까 뭐야 그거? 뚜까창 있잖아 나.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피해라. 네가 맞아. 네가 예. 아닌데. 이것도 안 좋잖아.
침상맨님, 저는 요즘 질투의 화신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침상맨님은 어떤 드라마 보시나요? 심리를 찾아서 말고요. 저 드라마 안 봅니다. 하지만 영화 쪽까지 영상물 그 범위를 넓힌다면은 도리를 찾아서. 아, 구성 깔끔하게 까고 가보겠습니다. 아, 이말년 서유기 2권은 언제 나오나요? 1권 산지 2년 넘은 거 같은데 2권 나올 때까지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처럼 10년 만년 기다리겠습니다. 서유기 2권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는 애니북스 가서 문의해보세요. 오, 황금 은십창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